고마워요. 이렇게 와줘서. 아니에요.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하죠. 어머니, 박 작가한테 기니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했지. 무슨 얘기예요? 나 너무 궁금한데요. 미안한데 현우야,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? 실은 박 작가랑 단둘이 나눌 얘기라서 말이야. 아, 비밀 얘기예요, 어머니? 혹시 저 몰래 박 작가한테 제욕하는 건 아니죠? 맞는데 어쩌나? 밖에서는 의젓한 감독님이지만 집에서는 잘 씻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는 철부지라는 거 다 이르려던 참인데? 감독님, 집에서 진짜 그런 분이세요? 아, 절대 아닙니다. 우리 어머니 말씀 100% 다 믿으면 안 돼요, 박 작가. 알았으니까 가보세요. 그럼 두 분 믿고 저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. 그래, 고마워 아들. 박 작가는 태어나고 자란 데가 어디예요? 인천이에요. 그럼 혹시 인천 편신동? 어떻게 아셨어요? 역시 내 짐작대로네. 아버님은 백동 원장님, 그리고 원래 이름은 백설아, 맞죠? 여사님이 어떻게 그걸... 반가워요. 난 돌아가신 박 작가 어머니랑 잘 아는 사이예요. 백동원 원장님도 너무 잘 알고. 정말로요? 이렇게 저희 부모님 아시는 분을 만나 뵙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. 처음 드라마 시놉시스 봤을 때 난 이걸 쓴 작가가 대체 누굴까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내가 알던 사실들이랑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요. 근데 작가 이름이 박진경이라길래 아닌가 싶었죠. 이름을 바꿨거든요. 이모 앞으로 입양되면서요. 그랬군요. 아무튼 박 작가를 만나보니까 어릴 때 얼굴들을 금세 알아보겠더라고요. 전 전혀 몰랐어요. 여사님이 절 알아보실 줄은. 그랬겠죠. 근데 백 원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박 작가, 아니 설아 씨는 왜 집을 나간 거예요? 백 원장님 딸까지 갑자기 사라지니까 주변에서 새엄마 문경숙이 죽였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정말 말들이 많았거든요. 정말 문경숙 그 여자가 설아 씨 아버님을? 난 무조건 설아 씨 편이에요. 그러니까 말해봐요. 정말 문경숙과 민태창 두 사람이 원장님을? 맞죠? 역시 그랬군요. 이 천벌을 받은 인간들. 두 사람의 악행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. 여사님. 난 한때 민태창 그 인간의 아내였어요.